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대학교 입학사정관 이상용입니다. 네, 일단 저희 평택대학교 전형의 특징은 매우 단순하다는 겁니다. 발언제 전형은 교과 100% 또는 실기고사 100%로 선발한 전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랑나눔 전형과 PTU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사랑나눔 전형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 위한 전형이라 지원 자격에 다소 제한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게 될 PTU 인재 전형 같은 경우 저희가 1단계 서류 종합평가 100% 그리고 2단계 면접평가 100%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고 모든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전형에서는 전년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PTU 인재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시에 작년과 달리 올해는 2단계의 면접고사가 있다는 겁니다. 전년도에는 서류종합 100%로 학생을 선발했는데 올해는 4단계 전형으로 1단계 서류종합평가 100%, 그 다음에 3배수를 선발해서 2단계 때는 1단계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제로베이스 시스템으로 2단계 면접평가 점수만으로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지원하는 전공에 대해서도 올바른 그런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기소개서 쓸 때 자신이 했던 모든 활동들, 고교 시절에 했던 그런 활동들을 중심으로 자기소개서를 전공학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작성하시되 일반적인 내용이나 너무 추상적인 내용이 아닌 구체적으로 본인이 드러내고 싶은 그런 드러내고 싶은 역량 중심으로 기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학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반드시 본인이 지원한 학과 사전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이 학과가 어떤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되며 향후 본인의 어떤 진로 분야에 있어서 이 전공 분야에서 내가 뭘 공부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사전에 공부를 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의 인재상은 10, 협, 창, 인재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또 기독교적인 인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 주도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인재, 또한 창의적인 어떤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그런 가치 또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택대학교가 정말 새롭게 거듭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 LG 등의 대기업 투자, 그리고 국제 물류 중심지인 그런 평택항을 바탕으로 이러한 주변 여건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그리고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실시를 했고 완료를 했습니다. 자, 그 결과물들은 이제 모집 요강을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평택대학교는 IT 공과대학, IT 특성화대학, 그 다음에 공합, 융합, 특성화대학으로 거듭났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저희 평택대학교는 앞으로가 더 많이 기대되는 그런 대학교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의 미래를 저희 평택대학교에서 함께 한 발 한 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